엄마! 담비 쭉쭉 맞춰! 담비 지금 TV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리로 와! 이제는 더 이상 마실 곳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마실 곳이 없다! 전복대 쭉쭉쭉! 아, 내 전복대가 마지막 마시려니 눈물이 눈앞을 가리는구나. 내 이 슬픈 마음을 담아 곡조 하나 불러보겠네. 뚱뚱뚱뚱 뚱뚱뚱뚱 그대의 이름은 오 천대 오 천대 천대 오 천대. 어. 안녕하세요. 아, 내 고운 목소리 듣고 온 겐가. 반갑네. 어, 내 아까 그 노래에 대한 점수를 매기지 말고 내가 먼저 매겨보겠네. 어, 내 점수는 7조일세. 7조요? 그래. 내 점수에 대한 점수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시게. 몇 점 만점? 300조 만점일세. 전 299조. 왜 1점은 주지 않은 것이냐? 여기 있는 예택순장이 더 잘할 것 같아서. 그렇네. 예택순장의 숨 실력을 한번 지금 보겠네. 자, 무대 위로 올라와 보게. 시작! 이제는 더 이상 마실 곳이 없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잘하긴 잘하네. 어르시구. 그럼 자네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게. 어, 네. 저는 전북대학교 다니고 있는 19학번 국어교육과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아동학과 21학번 오예택이라고 합니다. 예택, 태현 순장, 반갑네. 내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네. 난 300년 전통의 양반과 환지사택 7번째 딸 시온이라 하네. 앙큼한 막내지? 자, 박수! 와! 반갑네, 반갑네. 네, 오늘 전북대 마시러 오게 돼서 아주 아주 기분이 좋네. 이 전북대 마시를 한번 떠나봅세? 네. 자, 이곳은 뭘 하는 곳인가? 교수학습 개발센터랑 인성예절 교육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절, 예절을 배우는 곳이로구나.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예절로 뭘 배우는지 자네들은 아는가? 인사하는 방법 이런 걸 배울 것 같습니다. 알겠지? 인사하는 방법이라 그건 나도 알겠지. 예절을 모르다니 내가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네. 어. 내가 예절로 이행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네. 오. 예! 예태가 운 좀 띄워보거라. 절! 아니, 예로 운을 띄우라 하지 않았네. 아, 죄송합니다. 예절로 한번 운을 띄워보도록 하거라.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해보거라. 예! 예태가 운 좀 띄워보거라. 예. 절을 해야 하지 않느냐. 예담을 줘지. 예, 예태. 좋다. 이제 전북대 마시를 본격적으로 떠나보도록 합세. 어? 이 건물은 무엇이냐? 네, 여기가 바로 심천학당이라는 곳인데요. 오.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인성교육도 하고 예절교육도 하는 좋은 곳입니다. 어, 그럼 이 기쁨이 넘치는 학교에 뭐 자랑거리나 유명한 것이 있느냐 한번 말해보거라. 학교 주변에 덕진연못이라고 연꽃이 피는 큰 연못도 너무 예쁜 곳도 있고. 오. 조금만 더 나가면은 전주동물원이 있는데 거기도 벚꽃 구경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덕진연못! 내 전남대를 갔다 왔는데 그 연못은 세 바퀴를 돌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었어. 여기도 그러한가? 여기서는 연꽃이 피는 날 밤 데이트를 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지금 가보도록 하세요. 워메. 저 건물은 뭐 하는 곳이냐? 어, 저기는 삼성문화회관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 보통 음악학과 학생들이 졸업 연주회나 공연을 하기도 하고 가수분들이 오셔서 공연을 하시기도 하는 굉장히 큰 공연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건물 말고 뭐 다른 유명한 건물 또 있느냐? 아마 중앙도서관이 유명하지 않나 싶은데 전북권역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라고 저는 들었고 지하 1층에 가면 북한신문도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이. 연꽃 피는 밤에 돌아다니면 네.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루어진 적은 있느냐? 저 밤에 기도하고 예배하느라 바빠가지고. 아, 교회 오빠구나. 네. 그래, 알겠네. 자네는 뭐 이루어진 적 있느냐?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아직 찾고 있는 중이냐? 네. 네, 그런 거 찾는 거 잘하네. 아, 정말요? 내가 연락이 오면 내가 기별해 주겠네. 감사합니다. 그렇고 말고. 아, 근데 내 아까 그 덕진연못이랑 거기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못 갔으니 자네가 한번 말을 구해오보도록 하거라. 말이요? 그래, 여기 말은 없는가? 말이... 어? 저 표범이라도 타보시는 게... 아니, 내가 말을 구해오라 했더니 왜 저런 짐승을 구해온 것이냐? 아직 뭐 날이 따뜻해졌다 해도 표범이 아주 추워 보이는구나?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렇게 목도리를 준비해서 빨간 목도리를 두르곤 합니다. 뭐 자네는 둘러준 적은 있는가? 그냥 둘려져 있는 거 구경만 했어. 나는 F여서 마음이 참 안 좋구나. 이제 목도리를 둘러줘야 될 것 같은데 목도리를 접어가라.
네. 내 목도리는 한양 저작권 리미티드 에디션이니 내가 이것을 둘러주려면 힘이 필요할 걸세. 힘을 주도록 하거라. 내가 이걸 어떻게 거느냐. 힘.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다. 알아서 편집하겠지. 근데 내 아까 보아하니 티라고 하였는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자친구가 오빠 나 속상해서 빵 샀어 이렇게 얘기하면 자네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는가? 어떤 속상한 일이 있는지 물어볼 것 같습니다. 자네는 그럼 티가 아니네. 아먼 이 전북대에 교시가 무엇인지 아느냐? 전 1교시, 2교시밖에 모르는데요? 나도 그러하네. 근데 이 학교에 교시를 알아야 하네. 전북대 기본 교육 방침을 얘기하는 걸세. 아. 세 가지 일세 맞춰보게. 진리. 아. 땡! 정의. 정의 또 자유. 오, 또. 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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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네 맞네. 창조. 창조? 맞네. 그렇지. 어떤 학문을 공부하는지 전공을 한번 얘기해 주도록 하게. 아, 저는 아동학과에 지금 다니면서 아동들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금쪽이들을 많이 다뤄야겠구나. 아, 내가 그 금쪽이가 되어 볼 테니 오, 자네가 한번 날 다뤄보도록 하게. 알겠습니다. 엄마! 담비 쭉쭉 맞춰! 담비 지금 TV 보고 있으니까 엄마랑 이리로 와! 응, 바로 그거예요. 자네는 국어 교육학?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내는 줄임말의 뜻을 한번 얘기해주면 되겠네. 에, 빼, 시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F 빼면 시체. F 빼면 시체? 접근은 좋았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네. 애교 빼면 시체. 모를 줄 알았는데 맞췄네. 박수 박수. 그래서 내가 애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어, 좋습니다. 애기 씨는 예쁘게 태어난 건데 자꾸 나한테 뭐라 하면은 나 정말 똑딱해. 자네 왜 반응을 안 하는가? 알쑤! 그러면 자네는 애교 빼면 시체인가? 아니요, 전 애교가 원래 없는 사람이라 이미 시체입니다. 엄마 지금 그렇게 잘 안 해 그려? 내가 여길 둘러보니 여기 아주 아주 풍경이 좋구나. 저기는 무엇이냐? 저기는 바로 건지광장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물이 있습니다, 애기씨. 저기 물에 한번 빠져보실래요? 저 물에? 네. 나는 빠지지 않겠네. 아 열심히 매번 청소를 해가지고. 난 절대로 빠지지 않겠어. 풍경을 보니 풍경이 아주 예쁘구나. 벚꽃이 피거나 단풍이 피면 예쁜 그런 명소가 있느냐? 전북대가 되게 크다 보니까 벚꽃나무가 심겨져 있는 곳이 상대 2호관 뒤에 벚꽃나무 길이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3월이 되고 벚꽃이 피면 학생들이 치킨 시켜 먹기도 하고 떡볶이도 시켜 먹고 실제로 돌아다니면 굉장히 예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자네는 아는 명소가 있는가? 아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려. 아까 들어보니 자네가 애교를 잘 하지 못해서 아주 마음이 쉽지 않다는 걸 들었네. 그래서 내가 만회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도록 하겠네. 아, 감사합니다. 그럼 뭐 어떤 애교를 해보고 싶은지 한번 말을 해보거라. 저와 애기 씨와 애교 배틀을 한번 나눠보지 않겠습니까? 그래 알겠네. 시작하겠습니다. 뀨. 부잉부잉. 자네가 이겼네. 여기 학교에 좋은 제도나 활동 같은 게 있는가? 벨트 제도라고 해서 학교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 취업이나 독후감 쓰는 것도 있고 토익 점수를 제출하는 것도 있고 벨트를 쌓아가면 장학금도 주고 또 취업할 때 이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게 이름이 왜 벨트인 것이냐? 저희가 태권도하는 띠를 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옐로우 벨트, 화이트 벨트, 맨 마지막은 블랙 벨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크다 보니까 무료로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요. 기숙사에서 시작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그런 셔틀버스를 한 시간에 한 번 꼴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꿀교양 무엇이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느냐? 저는 이번 학기 사이버 강의 두 개를 듣고 있는데 국립대학교들끼리 함께 공유하는 사이버 강의 플랫폼이 있어서 저는 거기서 영화로 만난 인문학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게 경쟁률이 정말 치열해요. 70명 듣는데 200명 이상씩 신청하고 해서 굉장히 치열한 사이버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재밌는 또 꿀교양은 없느냐? 재밌는 교양은 사회학의 초대라는 수업을 1학년 때 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자네는 뭐 꿀교양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 저는 단소 수업이 좀 좋더라고요. 단소? 네. 단소를 잘 부르는가? 네, 좀 붑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단소를 준비해 왔네. 자네
내가 단소 실력자인데. 아 정말요? 그러네. 내가 앞에 마실 갈 때 단소를 얼마나 불렀는지 모르네. 아 근데 이게 제가 쓰던 단소랑 달라가지고 말입니다.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네. 어? 내가 한번 불러보겠네. 근데 단소를 이렇게 부르는 것이냐? 네. 난 항상 이렇게 불렀네. 어. 한번 내가 진짜 불러보도록 하겠네. 와우. 와우. 명연주. 와 대박. 그려. 학교 생활의 꿀팁을 한번 알려주도록 하게. 알려줘 전북대라고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서 거기다가 뭐 학교 생활 모르는 거 물어보면 걔가 답해주거든요. 어? 심심이처럼 답해주는 것이냐? 맞습니다. 오. 학교 홈페이지를 잘 찾아보면 좋은 것 같아요. 구인구직에 들어가면 아르바이트가 나오는데 거기서 잘 찾으면 아주 좋은 알바 자리도 구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좋구나. 지금 약간 배가 고픈데 여기 학식은 맛이 있느냐? 학식은 저는 진수당이라는 곳에 많이 가는데 저희는 진마카세라고 불러서. 어? 왜 진마카세인 것이냐? 오마카세랑 진수당을 합쳐서 진마카세인데 영양사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메뉴가 나오기 때문에. 그 영양사 선생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매일매일 메뉴가 바뀌는 것이냐? 네, 그래서 알려줘 전북대에다가 진수당, 초성, 지읒시읒 기억만 쳐도 헉? 당일 메뉴가 나와서 메뉴 보고 오늘 맛있는 거다 하면은 무한 리필이고 가격도 6,000원으로 저렴해서 굉장히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자네들은 대학생활 동안 꼭 이걸 꼭 해봐라 뭐 이런 게 있느냐? 일단 저희 학교 야경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이제 밤에 함께 산책을 하면 참 좋은데요. 누구랑 산책을 하고 싶느냐? 아 적재 같은 별 보러 가실 분 여기로 연락 주세요. 좋다. 저는 축제 꼭 한번 참여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희 학교가 싸이가 자주 오기로 유명하거든요. 작년에도 싸이가 와서 아주 무대를 뒤집어 놓으시고 가셨고 사이언스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사범대 과학교육과 이 학과들이 함께 모여서 그때는 실제로 천체망원경을 빌려와서 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몬! 그러면 이제 수수께끼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네. 수수께끼 맞추고 싶은가? 네. 그럼 그 전에 동동이를 쳐야 하네. 오. 누가 쳐보겠나? 예택순장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택순장. 네. 선생님 같이 한번 쳐보도록 하거라. 알겠습니다. 전북대학교는 개교 70주년 기념으로 옛 분수대 자리에 한옥형 기념광장과 전통 정자를 조성하였다. 야경 명소로도 유명한 전북대의 랜드마크 건지광장. 이곳에 있는 전통 정자 민회루는 어떤 기법을 정교한 한옥 누각일까? 복이 있나요? 첫 글자가 하로 시작하네. 하? 어떤 기법일세? 하하. 백제 건축 양식인 하앙식 기법이네. 우와. 처음 들어보느냐? 네. 전북대의 상징은 표범이다. 표범 중에는 피부색이 검게 태어난 흑표범도 있는데 그렇다면 흑표범을 영어로 하면 무엇일까? 제규? 아 아니네. 힌트를 주도록 하겠네. 이 단어로 된 영화 제목이 있네. 블랙팬서? 정답일세! 자네 블랙팬서를 맞췄네. 자네 덕에 이제 빨간색 복지원을 얻을 수 있겠네. 그렇지만 마지막 문제도 한번 내보도록 하겠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광주, 전남 일대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중 항쟁이었다. 최근 들어 전북대 이학생이 5.18 민주화운동의 1호 희생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 열사님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세종 열사님. 오! 정답일세! 자네 아주 박학다식하구나. 역시. 아주 멋져. 잠깐, 무엇을 가지고 싶은가? 무엇이 있나요? 꿈을 크게 가지도 않아. CCC 본부. 건물을 주십시오. 건물! 건물 참 좋네. 전 소박하게 순카페 이용권. 뭐든 꿈을 꾸면 이루어지네. 오. 자, 먼지 카메라에다가 보여주시게. 키링, 마스킹 테이프. 굉장히 소박한 것이구나. 우와. 고맙네. 오. 꽤 예쁜 것이구나. 그 건물이랑 비교하면 좀 많이 소박하긴 하지만. 소박하지만 매일매일 차고 다니면은 아주 기쁨이 있을 것일세. 네. 미래의 후배에게 한마디. 일단 전북대에 들어오면 예쁜 벚꽃도 볼 수 있고 예쁜 야경도 또 가을에는 예쁜 단풍도 볼 수 있으니까 와서 즐거운 대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네에게 삼행시를 한번. 전북대로 삼행시 해보게. 전! 전북대에 오면 북! 북치고 장구치고 대! 대박입니다! 와! 네. 나에게 삼행시 운을 띄워보도록 하게. 전! 전복죽! 북! 북어국! 대! 대구탕!
저에게 CCC란 국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국밥인 것이냐? 국밥처럼 든든하고 CCC만 하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CCC를 빼면 그냥 시체. 애빼시 같구나. 네. 그럼 씨빼시. 씨빼시. 앞으로 잘 써보도록 하게. 알겠습니다.